파워스포츠입니다. 프라구에서 키우미 KT를 제압하고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센즈와 박병호가 나란히 홈런포를 터뜨려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키움은 3대0으로 앞선 5회 노아웃 3루 위기에서 내야 땅볼이 나오자 홈승부를 선택했는데 실점했습니다. 달아나는 점수가 필요할 때 센즈의 방망이가 불을 뿜었습니다. 6회 선두 타자로 나서 안타로 출루한 뒤 후속 타자 장영석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았고 4대1로 앞선 8회엔 다시 선두 타자로 등장해 왼쪽 포를 직접 맞히는 솔로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홈런 선두 센즈가 시즌 26호로 한 걸음 앞서가자 박병호의 방망이도 폭발했습니다. 9회 원아웃 2, 3루에서 왼쪽 담장을 넘기는 석점 아치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시즌 24호를 터뜨린 박병호는 SK 최정과 로맥을 제치고 홈런 단독 2위로 올라섰습니다. 키움은 KT에 8대1로 승리하고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선두 SK는 롯데를 5대4로 꺾고 2연승했습니다. 최정이 홈런은 없었지만 3안타 2타점으로 활약했고 선발 소사는 7회 원아웃까지 3실점으로 버텨 개인 8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최하위 롯데는 수비 실책으로 좌멸하며 올 시즌 SK 상대 12연패에 빠졌습니다. LG는 백업 선수들의 활약으로 기아를 6대4로 누르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대타 전민수가 4회 동점 적시타를 날렸고 5대4로 한 점 앞선 8회엔 대주자 신민재가 빠른 발로 잇따라 베이스를 훔친 끝에 쐐기 득점을 올렸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